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에 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오리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방송이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1월 11일 4시 장이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자, 한국은 11월 12일이죠. 새벽 6시고요. 지금 캘리포니아 낮 1시입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이 좋았습니다. 자, 오전에 날씨가 많이 흐리다가 조금 갰죠. 네, 오늘 다우하고 러셀이 2000 위주로 잘 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하고 약간 양상이 비슷한데 조금 예, 이미소비재 예, 조금 경기순환주 위주로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우가 44,293.44로 0.69% 상승을 하였고요. S&P 500도 오르긴 올랐습니다. 자, 6,000을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6,001.42 지난주 금요일날 못 넘었죠. 드디어 51번째 이제 기록을 갱신하면서 6,000에 도달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19,298.76으로 0.06% 올라서 끝났습니다. 장중에는 이제 마이너스로 떨어지기도 했는데 예, 다시 회복을 했고요. 자, 오늘 러셀이 많이 올랐죠. 자, 경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중소형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2,436.75로 1.5% 더 상승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빅스 지수 많이 안정됐습니다. 19.02로 0.54%만 올랐죠. 자, 아직 15미터로 떨어지진 않았죠. 장중에는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도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저 오늘 채권 시장이 베테랑스 데이라 그래서 이제 유공자의 날이라서 열리지 않으면서 오늘 채권이 굉장히 안정 아예 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주식 시장엔 영향을 안 미쳤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오히려 이제 달러만 좀 올라갔습니다. 105.40으로 0.49% 올라갔습니다. 이게 약간은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었는데요. 자, 일단은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달러가 올라가면서 기름값이 떨어졌죠. 일단 중국 주식도 좀 떨어지고 중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브렌트유 71.99으로 2.5% 떨어졌고요. 웨스트 텍사스 오일 68.23으로 3.05% 떨어졌습니다. 금값 올라가면서 달러 올라가면서 금값도 떨어졌죠. 2,629.30으로 2.43%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 시장은 일단 다우하고 러셀 2000이 많이 올랐지만 또 주목받는 자산이 요즘 있죠. 자,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이 되면서 지금 자, 비트코인이 이제 87,079불로 9.82% 예, 상승을 더 했고요. 에더리움도 3,334불로 6.9% 상승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에더리움이 올라가면서 관련 핀텍 주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어펌이 실적 잘 나오면서 57.59불 23%나 올라갔고 기관들의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됐고요. 코인베이스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죠. 자, 요게 19%나 오늘 올라갔고 스퀘어도 11% 이제 소파이 8% 올라갔고 암호화폐 거래하죠. 그다음에 이제 자, 페이팔도 더 올라갔고요. 4.73%. 자, 은행주들도 예, 같이 동반 상승을 좀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경기가 좋다고 하니까 또 규제도 완화되고 세금까지 이제 법인세까지 낮아진다고 하니까 지금 은행주들이 굉장히 핀텍 주식과 함께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닐 카시카리는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금리를 좀 천천히 내리겠다. 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금리나 확률이 65.3으로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내년 12월 까지 한세번 정도 더 내리지 않을까? 3.75에서 4까지 예,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이 내릴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들고 뭐 주식시장에는 아직까지 뭐 오늘 채권시장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경기 좋은 걸 반영해서 중소형주하고 이제 다우가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선거 전에 뭐 크게 안 움직이다가 지금 선거 후에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거가 끝났지만은 이제 계속해서 주식을 어디까지 지금 올릴까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자 인플레이션 CPI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자 이번 주 수요일 날 나오죠. 자 내일 모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용하고 내일도 조용하고 자 일단은 근원 물가가 0.3% 올라갈 거로 생각하죠. 3.3으로 이제 나올 것 같고 자 헤드라인은 2.4%에서 자 2.6%로 올라갈 거로 생각됩니다. 0.2에서 0.6 정도, 0.2 정도 여전히 이제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하는데 자 요거를 기다리면서 자 일단 주식시장이 이제 잘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또 놀라운 이제 의견이 하나 나왔는데 야데니 리서치의 야데니 아시죠? 자 이분이 S&P 500이 2030년까지 만까지 올라갈 거다. 자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또 불을 지피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자 야데니가 올해 6,100까지 목표 주가를 올린 이후에 2025년에 7,000, 자 2026년에 8,000까지 올렸고 2030년까지 만까지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 임기하에 애니멀 스피릿이 동물적인 그런 영혼들이 풀려나왔다 뭐 이렇게 자 얘기를 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일단은 이제 선거철에 이렇게 많이 오른 적이 없는데 1930년대 이래로 가장 많이 올랐죠. S&P 500이 26%나 오른 그런 해고요. 뭐 선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라서 그러지 않았나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고요. 자, 일단은 오늘까지 굉장히 잘한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경기에 이제 좀 민감한 주식들, 자, 이런 주식들, 자, 은행주들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문가들이 목표 주가를 올린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식들, 뭐, 세일즈폴스라든지, 자, 오늘 테슬라, 자, 이런 것들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오늘 종목은 3,600개 종목이 올랐고요. 3,609개 종목이 올랐고, 2,681개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좀 희비가 약간 엇갈렸는데, 그래도 이제 전기차, 자동차 쪽하고 이제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 자,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상황이고요. 자, 섹터별로, 지금 이제 피어앤 그리드도 오늘 6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굉장히 탐욕 구간을 올라갔고, 자, 대부분 많이 이제 과열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자,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좀 미지수인데, 다들 좀 이제 경기의 목소리를 조금씩 내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일단은 자 오늘 자 인공지능 쪽에서 테슬라가 1등했죠. 8.96% 올랐는데 자 사운드 하운드도 7.92% 세일즈폴스 목표 주가가 400불짜리가 나왔습니다. 제프리에서 자6% 올랐고 준도 5% 더 올랐죠. 네그 다음에 로블록스 등등 뭐 팔란티어도 오늘 더 올랐고요. 네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잘 했습니다. 자 오늘 자그 다음에 자동차 쪽에서는 이제 테슬라 이야 350불 닫고 끝냈습니다. 자 다달을 했네요. 350불 참아 대단하고요. 지금 이제 루시드도 5.8% 올랐는데 이제 목표 주가 4불짜리가 나와서 올랐고 이제 리비안도 목표 주가가 이제 좀 떨어지긴 했는데 16불짜리가 나왔죠. 예, 그러면서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반도체보다는 전기차들이 이제 자동차들이 좀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테슬라 올라간 이유는 이제 목표 주가 테슬라도 올라갔죠. 400불짜리가 오늘 나왔습니다. 자, 대나이브스, 웨드부시의 대나이브스가 400불짜리를 제시했고요. 시총이 2트릴리언 달러, 자, 1.5조 달러에서 2조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자율주행과 공유택시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오히려 이제 관세를 올리는 게 중국차들이 미국에 못 들어오는 이제 장벽 역할을 해줄 거다. 경쟁력도 있다. 뭐 규모의 경제 달성한다. 이런 얘기로 이제 400불까지 자, 올랐습니다. 자, 그런 걸로 일단 테슬라가 올랐는데 테슬라가 결국에는 이제 시총 전 세계 8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자 버크셔도 TSMC를 제꼈죠. TSMC가 떨어지면서 드디어 테슬라가 8위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좀 빠르게 가고 있긴 한데 자 이래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공매도가 많이 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62.84%까지 올라가 있어서 공매도들이 힘이 없죠. 또 쇼스 기제가 또 나면서 올라갔습니다. 지금 옵션 시장이 테슬라가 어마어마하다. 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옵션
시중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고 340불, 350불, 400불까지 지금 옵션이 굉장히 많이 지금 걸려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 뭐 주봉으로 보든 예, 일봉으로 보든 자, 굉장히 RSI도 이제 과열돼서 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거래량도 어마어마했죠. 예, 보시면 알겠지만 2억 주. 자, 지난주 금요일에 해서 2억 주 거래되면서 드디어 350불을 자, 넘어간 상황이고요. 테슬라가 지금 이제 공유 택시가 주목이 되는데 텍사스 근처에서 사이버 캐비 또 이제 발견이 됐다. 자, 그런 소식도 들리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일단 테슬라 차를 사면 1년 동안 무료 충전 또 이런 것도 발표했죠. 네, 보조금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제3자 충전소까지 이용할 수 있게끔 자, 도와주는 맵이 나왔다. 자, 그런 얘기가 들렸고. 자, 일단은 테슬라 옵션이 정말 유포릭. 자, 그래서 네, 지금 약간은 이제 버블 단계까지 자, 왔다고 로이터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 맨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일단 FSD 12.5.6.3까지 나온 거, 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호재로 또 작용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잘 올랐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들이 오늘 조금 자, 돈이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핀텍이라든지 은행주 자, 몰리는 곳이 있죠. 자, 그렇게 몰리다 보니까 반도체가 약간 좀 소외가 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유럽 증시가 올라가면서 ASML은 올라갔는데 자, 나머지 증시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 2.50% 떨어졌고요. SMH도 2.24% 떨어졌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오늘 1.61% 정도 밀렸는데 엔비디아는 그래도 파이프 샌들러가 탑픽으로 오늘 한번더 뽑아줬습니다. 인도 인공지능의 탑픽으로 뽑아줬는데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가 너무 활발해서 자, 엔비디아가 일단은 자, 다다음 주죠. 자,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은 이제 엔비디아 목표 주가가 오늘 파이프 샌들러에서도 올렸지만은 밀렸을 리서치에서 185불로 올렸고요. 자, 오늘 파이프 샌들러도 175불로 자, 올렸습니다. 그래도 자, 올라가지 못했고 이제 테슬라로 돈이 더 몰렸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구글은 또 올랐습니다. 예, 구글은 지금 뭐 구글 뉴스 매니저가 지금 뭐 예, 그만뒀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구글은 예,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뭐 가장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죠. 예, 비트코인이 예, 정말 자, 많이 올라가면서 공매도들이 많은 돈을 잃었다. 자, 이런 소식이 들렸고, 자, 오늘 치폴레도 잘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새롭게 자, 스콧 보트화이트죠. 자, 이분을 이제 저희가 영구적인 CEO로 임명을 했다. 자,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이미 소비재들도 예, 잘 올랐습니다. 룰루레몬, 예, 스타벅스, 나이키, 맥도날드, 치폴레, 홈디포. 자, 내일 실적 발표 있죠. 자, 이런 것들 자, 오늘 잘 오른 그런 상황이고요. 그냥 여행주들 요즘 정말 자, 굉장히 좋죠. 그냥 그래서 델타,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런 것도 올랐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에너지 쪽에서는 테슬라, 자주 포인트, 자, 이런 것들이 잘했고요.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축복 받으시고요. 여러분 그냥 사랑평가 넘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나와 있어서 이제 또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좋은 날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 자, 오늘 또 오른 주식들 축하드립니다. 자, 가보겠습니다.